안녕하세요, 양신닭입니다. 양신닭 화분 또 올려봅니다. 네. 자, 우리 화분이 200몇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번호를 1번부터 나가면 헷갈리니까 계속 1번부터 지금 200몇 번까지 가고 있거든요. 자, 257번부터 갑니다. 전에 이거는 다른 번호로 올라갔는데 새로 또 세팅합니다. 자, 257번 가로가 10, 높이가 12.3, 22,000원짜리 2만 원에 갑니다. 22,000원 수제화분은 원래 할인 안 하는데요. 많이 남지 않아서. 네. 자, 두 가지. 근데 여기 큐빅이 다 달라요. 여기 큐빅이 분홍색 바뀌었죠. 네. 무늬는 똑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달라. 여러 가지 색깔의 큐빅이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물 빠짐도 만들었고. 네, 수제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해바라기인데 큐빅이 다 다릅니다. 여기 큐빅 보이시죠? 네, 여기는 예. 이거는 녹색,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하늘색, 이렇게 큐빅이 다 달라. 다 뒤에는 또 다른 색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수제화분이 물 빠짐이 좋은 거 아시죠? 네, 물마름이 좋아서 여름에도 다육이가 잘안 죽어요. 수제화분들은. 자, 257번 가로가 10, 높이가 12.3. 네, 22,000원짜리 2만 원에 갑니다. 자, 258번입니다. 여기 국내산이고요. 가로가 11, 높이가 12, 5,000원짜리 4천 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항아리 같이 네, 튼튼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가지 색이고, 네. 자, 258번 가로가 11, 높이가 12,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259번 갑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복주머니. 네. 3,000원이면 싸네. 자, 259번 가로가 10,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대박 크기입니다. 자, 가로가 15, 260번. 가로가 10.5, 만원짜리인데 7,000원에 갑니다. 재고가 몇개안 남았네요. 요렇게. 원래 해서 8개 남았네. 이거는 재고가 8개. 네, 요렇게. 자, 260번. 가로가 15, 높이가 10.5. 네,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 261번. 가로가 10.5, 높이가 8.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항아리는 노지에 심는 나생화도 심어도 이쁘고요. 네, 다육이 심어도 이쁩니다. 자, 261번 가로가 10.5, 높이가 8.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고리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재고 빼려고 싸게 팝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7, 네,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철사로 걸어서 여기에다 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자, 262번 가로가 13, 높이가 7,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263번 갈게요. 자, 263번도 네, 1,000원 할인하겠습니다. 수제화분은 할인 못하게 됐는데 가로가 7, 높이가 13.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사과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민경 화분에서 이렇게 그려서 왔어요. 얘가. 네. 자, 이렇게. 그림은 다 틀려요. 여러 가지 색깔. 뒤에는 또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자, 263번 가로가 7, 가로가 8, 높이가 8, 5,000원짜리입니다. 이런 무늬가 이렇게 달려서 얘는 수입이 비싼 겁니다. 5,000원. 5,000원이면 싸네. 무늬 다 파란색은 하나네. 주황색. 네, 둘레 여섯 여덟. 재고 8개 남았네요. 네, 8개. 이쁘죠? 자, 265번 가로가 8, 높이가 8, 5,000원에 갑니다. 자, 266번부터는 국내 분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0, 5,000,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몇개안 남아서 둘레 여섯 여덟 열 11개. 네, 1,000원 할인해요. 1,000원 할인하면 저한테 남는 거 없는 거 아시죠? 자, 사각이고 엄청 이쁩니다. 11개 남았네요. 자, 266번 가로가 9, 높이가 10, 5,000원에 갑니다. 할인해요. 자, 267번 가로가 15, 높이가 12.5, 만 원입니다. 자, 이거 화분이 참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쓰신 분들이 넓고 좋고. 네. 그다음에 색깔은 저렇게 둘레 6개 남았어요, 얘도. 네. 6개. 이렇게. 자, 267번 가로가 15, 높이가 12.5, 만 원에 갑니다. 자, 268번 가로가 9, 높이가 20.5, 9,000원에 갑니다. 얘도 이렇게 이렇게 농분이에요. 네.
색깔은 이렇게 얕은 색도 있고 좀 진한 색도 있고 부엉이하고 비슷한 색깔? 네, 그 집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 268번 가로가 9, 높이가 10.5, 9,000원에 갑니다. 국내 수제화분 가로가 13, 269번 갑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1, 12,000원에 갑니다. 얘는 모양이 조금씩 틀리게 생겼어. 이쁘죠? 색깔은? 네, 이렇게. 12,000원이면 싸네. 수제화분 치고. 자, 이렇게.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조금씩 삐뚤어지게 만들었더라고. 269번 가로가 13, 높이가 11, 12,000원에 갑니다. 자, 270원 수입입니다. 가로가 5.5, 높이가 6. 네, 아주 작은 콩분인데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럼 얘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요 사각 하나가. 여기에, 요것도.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두 개에 7,000원. 네. 자, 요렇게. 콩분, 귀엽지요? 네.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270번. 가로가 5.5, 높이가 6.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271번. 가로가 6, 높이가 7.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얘는, 요렇게 색깔이 세 가지 색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색. 리본이 달렸고, 네. 귀엽지요. 이렇게. 자, 271번 가로가 6, 높이가 7,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더 비싼 것 같은데 제가 가격표가 뭐 없어져 사라졌어. 가로가 6.5, 높이가 9,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네, 얘도 이렇게 색깔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깔. 근데 네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여기까지. 자, 272번 가로가 6.5, 높이가 9,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여기까지 수입이고요. 이제 국내산 갑니다. 자, 273번 가로가 16, 높이가 12, 12,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전에 이 14,000원짜리 사이즈도 있고, 12,000원 사이즈도 있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은 이 색깔 있고, 또이 색깔도 있어. 이렇게 옆에. 네, 보이시죠? 네, 두 색깔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273번 가로가 16, 높이가 12, 12,000원에 갑니다. 자, 국내 화분 이거 동그란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4, 3만원짜리입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꽃무늬는 조금씩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얘도. 무게감이 있어갖고, 네. 밖에다가 야생화등 심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274번,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0, 아니, 높이가 14cm입니다. 네, 이쁘죠? 네,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자, 개구리 화분입니다. 오랜만에. 가로가 16, 높이가 13, 12,000원입니다. 개구리 화분은 색깔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저렇게 생긴 색깔도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개구리 화분, 네. 개구리 화분도 정말 인기 좋아요. 그냥 좀 높고, 네. 물빠짐도 좋고, 그래서. 네, 275번. 가로가 16, 높이가 13, 12,000원에 갑니다. 자, 276번 수제 화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5, 12,000원에 갑니다. 자, 수제 화분은, 이거 보시죠? 요렇게. 이렇게도 생겼고, 꽃무늬가, 이렇게도 아, 참, 화분을 보여드리고, 요렇게. 요렇게 뺑 둘러서, 앞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다리는 요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무늬는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같은, 이렇게 세 가지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276번 가로가 10, 높이가 9.5, 12,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가로가 11, 높이가 14, 만원에 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사각이고요, 높이가. 괜찮죠? 사각 농분이니까요. 네. 이렇게 만원에 갑니다. 색깔은 한 단색이고요.
자, 278번. 네, 가로가 6, 높이가 7.5. 5개만원에 갑니다. 자, 5개. 여기가 좀 어두컴컴하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네. 좀씩 틀리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자, 278번. 가로가 6, 높이가 7.5. 5개만원에 갑니다. 자, 279번. 279번은 가로가 22, 세로가 12, 높이가 7.5, 6,000원짜리, 7,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아니, 6,000원에 갑니다.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싸죠? 이거 크기가 엄청 커요. 22.5cm나 되고, 네. 이거는 바이솔, 군생, 네, 하나, 얼굴 하나짜리도 여러 개 심으면 멋있어요. 자, 279번, 가로가 22.5, 세로가 12, 높이가 7.5,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자, 280은 좀 작은 사이즈, 가로가 17.5, 세로가 8.5, 높이가 7cm인데요. 두 개에 4,000원짜리인데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색깔별로 이게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색깔은 6가지 색깔이 있을 거예요. 아마 노란색, 흰색, 고동색, 그 다음에 하늘색, 빨간색, 녹색. 네, 많이 있습니다. 색깔은. 자, 280번. 네. 가로가 17.5, 세로가 8.5, 높이가 7. 네,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